세상이 빨리 지나가는 것만큼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는 사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속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방향도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하죠. 요즘에 여러분, 미사일이 얼마나 빠르게 장거리를 갈수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막 쏘고 이러면 우리 한국 정부가 얼마나 긴장을 합니까? 정말 빠른 속도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향이 만약에 동해안 바다 아무 사람이 없는 곳에 떨어지는 곳이 아니라 그 타겟이 목표가 방향이 서울이나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순식간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 속도만큼이나 오히려 속도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방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태어날 때 정말 쪽배 같은 조그마한 배로 다 태어나는 거죠. 이 조그마한 배가 이제 종국에는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큰 방주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속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빨리 가는 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더 빨리 가는 것 중요하고 더 멀리 가는 것 중요하지만 결국 빠르게 멀리 어디로 갈 것인가가 정해지지 않으면 평생을 크고 화려하고 튼튼한 배로 성장을 했는데 종국에는 엉뚱한 방향에 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여러분 한국에서 큰 배에 많은 컨테이너 수출품을 싣고 미국 롱비치로 와야 되는데 선적이 빠른 속도로 배를 움직여 가지고 오긴 오는데 롱비치 미국으로 정해지지 않고 목표가 여러분 중국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빨리 그 컨테이너 배가 빠른 속도로 중국을 간들 목적지가 롱비치면 거기에서 다시 돌이켜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로 가나 좋은 곳으로 갈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직장과 좋은 학벌과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종국에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오히려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방향, 방주나 배나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이 방향이 너무 중요하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요나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요나의 스토리는 뭐 누구나 할것 없이 많이 듣고 자랐던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 이 요나 선지자의 인생,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방향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너무나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 이유 뭡니까? 적게는 소극적으로는 뭐 가족을 위해서, 뭐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또 자식을 위해, 또 우리가 소속한 뭐 직장이나 커뮤니티를 위해, 또좀더큰 의미에서는 뭐 나라와 국가, 뭐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이유, 목적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들에 핀 꽃도, 동물도, 곤충도 다 이 땅에 태어나서 제각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목적 없는 자연 만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또 이유 없이 살아가야 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바른 목적이 있으면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하여서 갈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많은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에 꿈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꿈이 뭐냐? 너 살아가는 이유, 목표가 뭐냐? 이러면 몰라요. 몰라요. 꿈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꿈과 희망, 소망, 그리고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있고 없고의 인생 너무나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원하시는 그 목적과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우리 가운데 심으신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연륜 속에서 나오는, 그 경륜 속에서 나오는, 그걸 깨닫고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속에 깊이 자라고 있는 그 악한 하나님을 반대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 뜻을 여러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선포된 겁니다.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고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그 방향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로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He is still talking, speaking,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 가야 될그 방향, 그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을 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인생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큰 성읍이 있는 니느웨로 가라. 왜 가라고 하셨습니까?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을 놓고 기르고 양육하면서 때로는 자식 때문에 가장 기쁘지만 때로는 자식 때문에 또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딸은 뭐 옆집 아들 뭐 많은 학생들 뭐 그 아이들이 좀 나쁜 짓 하고 그 아이들이 좀 곁길로 가고 빗나가면 뭐 한 번 저거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뭐 정말 뭐 가슴이 메어지듯이 아프지 않죠. 그런데 내 자식이 예,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나쁜 짓 하고 예, 그 부모의 뜻을 저버리고 예,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메어지는 거죠.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남의 자식 때문에 그렇지는 않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사람 때문에도 가슴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심을 느끼시느냐면 창세기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예, 정말 심판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창조하신 사람들이 창조주를 모르고 창조주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한탄함을 느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잘못 잡고 하나님 없는 방향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셔서 요나 선지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요나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에게 와서 이 바른 방향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떤 방향을 선택합니까?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목표를 알려주고 방향을 알려주었는데도 그러나 요나는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는 거죠. 도망하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배입니까?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방향. 그걸 선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방향. 하나님이 목표와 목적과 방향, 사명을 주셨는데도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포기한 겁니다.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게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왜 이 요나 선지자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을 했지만 이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마음과 반대 방향인 사람이 미웠던 거예요. 큰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이유가 그곳 사람들이 너무 싫은 겁니다. 원수 같은 거예요. 자기 민족을 괴롭혀온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싫은 거예요. 사람이 싫은 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부모 외에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사랑스러우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였던 요나는 사람이 싫었던 거예요.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복받는 것을 싫어한 겁니다.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조그만 쪽배로 이 땅에 다 태어났죠. 우리가 이제 방주로 성장해 가고 있는데, 이 방주의 원래의 목적, 목표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어요. 지으셨어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싫어해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미운 겁니다. 사람이 귀찮은 겁니다. 점점 더 오늘날 이 세대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아이솔레이트 돼 가는 거예요. 요즘에 혼밥이라는 게 우리 한국에는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고, 사람과 함께 부딪히는 것이 힘든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내 혼자 그냥 먹고, 나 혼자 음악 듣다가,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 환경이 생긴 겁니다. 요즘 여러분, 바이러스가 치명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불안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더 이런 세상이 더 만연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세상이 점점 더 되어버리는 겁니다. 굳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귀찮게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 방주로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 방주의 역할, 목적, 목표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목적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 방주에, 내 인생이라는 이 방주, 이 배에 태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넉넉하게 태워서 그들을 아우르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 인생인데, 오늘날 인생이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그런 인생이 이제 되어버린다는 거죠. 어쨌든 이 요나는 사람이 싫고 사람이 미워서 혼자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배를 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참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그 정도 되면은 그냥 내버려 둘만한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굳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 사명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찾아오시는데 뭐로 찾아오느냐? 폭풍으로, 여러분, 대풍으로, 바람과 폭풍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배를 거의 깨지게 된 정도로 흔들어 제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가 깨어질 것 같은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내일을 모르겠습니까? 폭풍이 불고 있습니까? 그럼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배를 흔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목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배를 흔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네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우리의 배가 깨질 것 같고, 정말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맨 먼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사무엘 7장 14절을 보니까,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가만두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아이고 잘 가라 이렇게 밀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바른 길 가길 원하셔서 때로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여러분을 흔든다는 겁니다. 바람을 불어서라도 예, 광풍을 불어서라도 여러분의 배가 흔들리도록 했으라도 여러분이 바른 방향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요나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풍으로 쫓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남들보다 더 빨리 잘 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방향이 바르고 목적만 깨끗하고 바르면 그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권을 보십시오. 남들보다 더 좋은 학벌로 더 좋은 여러분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또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과 결탁하여서 잘못된 일을 하면 종국에는 여러분 법 앞에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목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는 그 방향, 목적, 계획 아무 뜻이 없이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속히 바른 방향으로 배를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미국 롱비치로 와야 되는 그 배가 아무리 좋은 수출품을 싣고 있다 할지라도 목적지 바른 목적지에 오지 않고 다른 목적지에 가면 그 물건들이 하나도 쓸데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실었다 할지라도 목표가 잘못됐다. 목적지가 잘못됐다. 여러분 빨리 돌려야 합니다. 이 요나는 여러분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하나님 믿는 분들,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예,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가게 되면 이 요나의 모습처럼 참 황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 모습을 여러분 보면 참 예,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는데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여러분 깊이 누워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우리를 방주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죽겠다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눈 깜짝 안 하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냥 깊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 밖에서는 대풍이 일어나 광풍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깊은 잠에 빠져 버린 거죠. 여러분 이 잠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남자가 독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 해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잠재우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마취를 시키시는데 깊은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잠자는 그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어서 하와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잠재우셨던 그 잠과 이 요나가 잠들어 있는 그 잠과 동일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신마취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전신마취를 당하면 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과 목적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서 가야 될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 피부, 가죽,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내장들이 생각지 못하는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펌프질하고 있습니다. 피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피부가 날마다 날마다 노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 방향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할 뿐이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향을 알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종국에는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 요나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깨달으면 얼른 그 방향에서 바른 방향으로 돌아와 있다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요나는 깊은 잠에 빠졌다가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니까 선장이 나아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영적으로 심각한 깊은 잠에 요나가 빠져 있으니까 선장이 나와서 요나를 깨우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때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봐야 할 때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해야 될 때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깊은 잠에 지금 빠져 있다면 하루속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인생의 방향이 여러분, 이 땅에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더 큰 거물이 필요하고 더 큰 거물을 싣기 위해서 더 큰 배가 필요하고요. 그런 배를 두 척, 세 척 더 많이 소유하면 더 많은 물고기를 얻고 더 많은 큰 배를 살 수 있는 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살아가는 목적이요, 목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적이 그거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고 더 큰 배를 소유하는 것.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심플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메시지가 이 짧은 사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돈과 연결된
인생을 사는 것이 그들에게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너희의 살아가는 목표, 방향이 아니다. 그럼 목적, 방향이 뭐냐?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제 대학도 가고 전공도 정하고 앞으로 직장도 얻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을 이 땅에서 펼쳐나갈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여러분의 전공이나 여러분의 잡이나 여러분의 인생이 돈과 연결되어서 돈 많이 벌고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더 큰 집을 사고 더 좋은 자동차 사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향이 그것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적과 목표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 살아가는 목표, 이유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직업, 나의 직장, 나의 배운 지식,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이 잘될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을까? 이 일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 그 나머지 이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우신다는 겁니다. 더하신다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가겠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식, 물질, 필요한 능력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그 방향, 목적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혹여라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아직 꿈이 없거나 목표가 없거나 목적이 없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목적, 목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뜻은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여러분의 배, 그 방주에 더 많은 사람을 태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목표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정말 전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테크놀로지가 향후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시스템 속으로 우리를 몰아갈 겁니다. 오늘날 세상 시스템이 앞으로 더 심하게 사람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로봇을 믿고 신뢰하도록 만드는 세상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방향과 목표, 그리고 목적지를 선택하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람, 영혼, 그들을 구하고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나갈 때 비로소 우리라는 방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람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그 방주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방주, 바른 방향, 바른 속도, 바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방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